41번째 요가를 하기 위해서 말리포 데크에 나왔습니다. 오늘도 아침에 조용하고 날씨는 약간 흐립니다. 예보상으로는 점심때쯤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아직 비가 내릴 것 같진 않고, 어쨌든 해가 있어야 할 하늘에 해가 없네.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만조 상태입니다. 지금 살인물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, 마치 말리포가 호수처럼 변해 있습니다. 저쪽 산의 그림자를 따라서 달랑개 서식지가 있고, 이 데크 아래쪽으로는 염랑개 서식지가 있는데, 이렇게 만조 수위가 되면은 지금 물속이 맑아서 좀 바닥이 보이는데, 염랑개나 달랑개는 물이 들어왔을 때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여태까지 확인된 바로는. 특이하긴 한데, 자기 집에서 들어가 있다가 물이 빠진 간조대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침에 차박을 하고 바다 낚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. 오늘도 옆에서 요가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
닭이 오네. 꼬꼬댁 닭이 오네. 날씨가 아주 좋네. 바다가 아주 잔잔하네요. 이럴 때는 패들보드 타기 아주 아주 좋은 바다 상황입니다. 차박을 하고 바로 차 뒤에서 확실히 차박은 평일에 하는 게 좋네요. 주말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평일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차는 아예 등대 안쪽까지 들어가 있네. 차가